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소환조사에 유감을 표했는데 그동안 알려진 정황들을 보면 사실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행비서가 무슨 카드로 음식을 주문하는지 지사 부인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신유만 기자가 그동안 드러난 정황들과 여당의 반응을 종합해 보도하겠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의원 SNS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해당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5일 이 의원 자택으로 12만 원어치 닭백숙이 배달됐을 때 경기도 5급 사무관 배모 씨는 7급 공무원 A 씨에게 이재명 의원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라면서 우리가 30분 뒤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배 씨가 음식 배달을 지시할 때 김혜경 씨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가 사모님이라는 사람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었는데 이게 누구 계세요, 사모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약 11시 반으로 네. A 씨는 이 사모님이 김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부인의 주장을 전하는 것은 경찰에 부당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부인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미꾸라지처럼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7만 8천 원으로 소환조사했다면 수십억 원 주식 조작 혐의자는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